드라이브죠. 네, 아이나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나미의 2019년 신제품 발표회 더 넥스트 큐의 론칭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아이나미가 항상 신제품 때 좀 놀라운 제품을 탄생시켰다는 게 오늘 입증이 됐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방금 인트로 영상 보셨죠? 영상 전문가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과연 또 아이나미가 어떤 진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오늘 론칭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2018년 아이나비의 제품 이름이 또 커넥티드였잖아요. 계속 커넥션을 우리 오늘 한번 이어가보도록 해요. 자, 2018년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나비 커넥티드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처럼 또 올해 2019년도에는 아이나비가 또 어떤 놀라운 기술과 혁신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9 더 넥스트 큐 아이나비 신제품 런칭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이렇게 뜨겁게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더 넥스트 큐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나비에서 영화 007의 큐박사 아시죠? 그 큐박사님 같은 존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상품기획 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아이나비 신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해가 제가 아이나비에 몸담았던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 빠른 시간 동안 아이나비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여러분들에게 블랙박스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드렸고 특히 2017년도 마블 콜라보와 대망의 2018년도 아이나비 커넥티드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아이나비의 새로운 신제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볼루션 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빨래거들기 그리고 요즘 핫한 아이템인 통돌이까지 제품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니즈를 적극 반영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블랙박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김없이 저장이 되는, 특히 녹화가 되는 본질이 있는가 아이나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괴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나비가 조사한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동심, 야관하즈, 녹화시간, 저장용량, 그리고 밝기 대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은 매해 고객들의 니즈는 증가함을 저희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블랙박스의 본질에 대하여 아이너비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블랙박스의 본질이 뭔지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야간 화질과 밝기, 그리고 정말 더 오래 주차 상황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주차 녹화 시간, 그리고 많은 영상을 더 담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박스의 본질을 담은 더 넥스트 큐는 바로 더 나은 더 강력 기진 하드웨어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CPU 부분입니다. 기존 QXD 같은 경우에 28나노의 코어가 하나 있는 싱글 코어 기반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더 넥스트 큐는 새로운 14나노 기반에 무려 코어가 4개가 있는 쿼드 코어 기반의 CPU로서 암바렐라의 새로운 H22라는 새로운 강력한 CPU, 이로 인해 기존 대비 처리 성능이 4배 이상 강화되었고 혁신적인 14나노 공정을 통해 코어가 4개가 있음으로 해도 저전력 부분과 저단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미지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지 인식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화질 HDR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고성능 CPU. 그럼 블랙박스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기존의 QXD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는 가장 밝은 이미지 센서인 IMX291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0만 화소 기반의 초당 3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센서였습니다. 네, 오늘의 더 넥스트 큐는 소니에서 나온 최신의 이미지 센서 스타비스 IMX32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200만 화소이긴 하지만 초당 6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로 인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바로 HDR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미지 센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밝기 부분이죠. 기존의 291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327은 무려 2배의 밝기를 더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성능 이미지 센서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센서가 크기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지 센서가 더 많은 빛을 밝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이즈가 커야지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센서는 동일한 크기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IMX327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 녹여들어가 있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완벽히 새로 개선된 하드웨어 기반 안에 오늘 넥스트큐는 어떤 최신의 기능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아마도 많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아이나비의 자랑! 울트라 나이트 비전. 그것도 더 개선되어 있는 울트라 나이트 비전 2.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극저조도 완벽하게 어두운 상황에도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울트라 나이트 비전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비가 과연 어두운 환경에서의 밝기만을 집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나비, 특히 저희에게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역광이라는 환경에서 어두운 영역에 있는 사물을 보게 해주세요. 특히 야광과 같은 부분에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광원을 보이게 해줄 수 없으시죠? 이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아이나비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블랙박스에서 입장에서는 중요한 본질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아이나비의 새로운 이미지 튜닝 기술에 탄생한 아이나비의 새로운 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나비 트루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존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에서 최선의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넥스트는 완벽히 새로 강화된 하드웨어와 아이나비만의 튜닝 기술로 인해서 두 개의 프레임, 그것도 각각 밝기가 다르게 촬영된 프레임을 하나로 융합해서 최적의 영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나비의 트루 HDR입니다. 그럼 앞서의 각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일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이 밝은 날입니다. 음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TrueHDR로 명확하게 보러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터널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나는데요. 단순한 번호판 뿐만 아니라 터널 바깥쪽에 포화되어 있는 이미지까지 사물까지 True HDR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야간시는 어떨까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하십니다. 아이나비 상품계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이나비 신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해가 제가 아이나비에 몸담았던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 빠른 시간 동안 아이나비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여러분들에게 블랙박스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드렸고, 특히 2017년도 마블 콜라보와 대망의 2018년도 아이나비 커넥티드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아이나비의 새로운 신제품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볼루션 G1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빨래버터기 그리고 요즘 핫한 아이템인 통돌로그까지 제품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니즈를 적극 반영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블랙박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김없이 저장이 되는 녹화가 되는 본질이 있는가, 아이나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나비가 조사한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동심, 야관하즈, 녹화시간, 저장용량, 그리고 밝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런 부분들은 매해 고객들의 니즈는 증가함을 저희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블랙박스의 본질에 대하여 아이나비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블랙박스의 본질이 뭔지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야간 화질과 밝기, 그리고 정말 더 오래 주차 상황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주차 녹화 시간, 그리고 많은 영상을 더 담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박스의 본질을 담은 더 넥스트 큐는 바로 더 나은 더 강력해진 하드웨어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CPU 부분입니다. 기존 QXD 같은 경우에 28나노의 코어가 하나 있는 싱글 코어 기반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더 넥스트Q는 새로운 14나노 기반의 무려 코어가 4개가 있는 쿼드 코어 기반의 CPU로서 암바렐라의 새로운 H22라는 새로운 강력한 CPU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대비 처리 성능이 4배 이상 강화되었고, 혁신적인 14나노 공정을 통해 코어가 4개가 있음으로 해도 저전력 부분과 저발열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미지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지 인식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화질 HDR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고성능 CPU. 그럼 블랙박스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기존의 QXD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는 가장 밝은 이미지 센서인 IMX291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0만 화소 기반의 초당 30프레임으로 공작하는 이미지 센서였습니다. 네, 오늘의 더 넥스트 Q는 소니에서 나온 최신의 이미지 센서 스타비스 IMX327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200만 화소이긴 하지만 초당 6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로 인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바로 HDR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미지 센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밝기 부분이죠. 기존의 291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327은 무려 2배의 밝기를 더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성능 이미지 센서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센서가 크기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미지 센서가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이즈가 커야지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센서는 동일한 크기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IMX-427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 녹여들어가 있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완벽히 새로 개선된 하드웨어 개발 안에 오늘 X2Q는 어떤 최신의 기능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앞서 아마도 많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아이나비의 자랑! 울트라 나이트 비전. 그것도 더 개선되어 있는 울트라 나이트 비전 2.0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극저조도 완벽하게 어두운 상황에도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울트라 나이트 비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비가 과연 어두운 환경에서의 밝기만을 집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나비, 특히 저희에게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과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역광이라는 환경에서 어두운 영역에 있는 사물을 보게 해주세요. 특히 야광과 같은 부분에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광변을 보이게 해줄 수 없으시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이나비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블랙박스에서 입장에서는 중요한 본질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아이나비의 새로운 이미지 튜닝 기술에 탄생한 아이나비의 새로운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나비 트루 HDR입니다. 기존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에서 최선의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넥스트는 완벽히 새로 강화된 하드웨어와 아이나비만의 튜닝 기술로 인해서 두 개의 프레임, 그것도 각각 밝기가 다르게 촬영된 프레임을 하나로 융합해서 최적의 영상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나비의 트루 HDR입니다. 그럼 앞서의 각각의 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일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이 밝은 날입니다. 음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2HDR로 영상에 보러가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터널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나는데요. 단순한 번호판뿐만 아니라 터널 바깥쪽에 포화되어 있는 이미지까지, 사물까지 트루 HDR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야간시는 어떨까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야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아닙니다. 야간은 오히려 헤드라이트를 통해 빛이 더 포화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차,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더 트루 HDR은 제공해드립니다. 그럼 완벽하게 이렇게 개선된 하드웨어와 정말 강력한 기능, 이게 블랙박스의 본질의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블랙박스의 본질을 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넥스트 큐는 기본 기능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주차 버튼인데요. 기존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약 이틀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블랙박스 통해서 아이나비는 저전력 주차 넣다라는 기능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6일 동안 저 주차 넣다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아이나비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기반하고 완벽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무려
9배, 그것도 기존의 저전력 주차 녹화보다 9배가 개선된 55일 동안 주차 녹화를 하실 수 있는 초저전력 주차 녹화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블랙박스 본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는 아니겠죠? 바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용량입니다. 아이나비에이터 넥스트는 기존 QHD 시리즈보다 무려 120% 향상된 저장 효율을 기존 QHD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이 약 80MB, 이는 64기가 SD 기준으로 3시 녹화가 약 10시간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6시간이나 더 긴 16시간 동안 동일한 환경에서 저장할 수 있는 효율을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영상 및 화질은 더욱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이나비의 새로운 인코딩 압축 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 강력한 부분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죠. 기본 기능도 중요하다. 아이나비는 더 넥스트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블랙박스의 기능을 다 담았습니다. 단순히 담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화시켰습니다. 2채널 FHD 30프레임 스펙 하에 아이나비 커넥터, 레이더, 익스트림 에이더스, 안전브레인 정보관리, 주차 차량 밀링관리, 아이볼트 커넥터 제공, 홈에프 2.0, 패스트부트, 카인네스, 모션 인식 등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넥스트Q는 프리미엄 블랙박스의 절대강자 아이나비 QHD 시리즈, 그 새로운 녹화랑 아이나비 QHD 3000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마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아이나비의 커넥티브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 분위기를 잠깐 전환하기 위해서 아이나비 CFL 광고를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브.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 아니지. 아이나비 QHD 3000. 자, 어떠세요? 아이나비의 여신 강소라 씨는 조금 뒤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2018년도는 아이나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아이나비 커넥티드 서비스가 출시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통신형 블랙박스가 30만대 구매가 됐고, 그중 60%의 컨펌 사용자들이 커넥티드 서비스를 장착했고, QHD 사용자 같은 경우에 약 10% 사용자들이 아이나비 커넥티드 서비스를 장착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0%의 사용자들이 현재 아이나비 커넥티브 서비스를 장착하셔서 사용하고 있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에는 여러분들 아마도 가장 좋아하시는 Free and Direct 2년 무료 사용과 정말 빨리 쉽게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형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결했고, 또 MB-IoT라는 새로운 통신만의 이미지 전송이라는 세계 최초의 기능을 제공해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이런 기능은 아이나비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이나비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통신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한 것은 제가 지난번 커넥티드 발표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2019년 초에 저희가 직접 아이나비를 쓰시는 소비자를 통해 조사해볼까 통신형 서비스, 특히 아이나비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늘어나고 디테일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통신이라는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가 되었고 블랙박스 본질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커넥티브 서비스에 투자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나비가 새로운 커넥티브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아이나비 커넥티브 서비스, 아이나비 커넥티브 프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선보여드렸던 아이나비 커넥티드 스탠다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환경적인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서비스는 NB-IoT라는 새로운 통신망을 사용했었고 현재의 프로 서비스는 강력한 새로운 LTE 기반의 CAT-M1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 대비 데이터 전송량 차원의 8배 증가한 부분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약 6배나 빨라진 강력한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CAT-M1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핸드오버 기능을 기반으로 실시간적으로 모빌리티 이용 가능한 기능이 제공되고 해서 어떠한 다양한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CAT-M1 기반의 프로 서비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기존의 아이나비 커넥티드 스탠다드 서비스 외에 세 가지 강화된 기능이 제공됩니다. 고화질 주차 이미지, 그리고 고화질 충격 전 후방 모션 이미지, 그리고 고화질 원격 이미지 캡처 기능입니다. 먼저 고화질 주차 위치 이미지 확인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많이 주차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도대체 내 차가 어디에 주차를 했었는지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고화질 주차 위치 이미지 확인 기능으로 다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비 16배 지하 주차장 내의 번호 및 차량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화질을 통해서 주차 위치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다시는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충격 알림 부분입니다. 고화질 전후방 모션 이미지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만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는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두 가지 고화질 이미지를 3초간 3컷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해서 충격 시 어떤 상황이 나타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화질 원격 이미지 캡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블랙박스를 사용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내 차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지 궁금해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충격 이벤트가 왔는데 핸드폰을 보지 못해서 좀 늦게 확인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화질 원격 이미지 캡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실시간적으로 바로 어떤 상황이 놓여있는지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고화질로 제공을 해드리죠. 그러면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단순한 주차 중에 영상에 머무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CAT-M1의 핸드오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나비는 주차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더 강력해진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능형 운행 중 커넥티드 서비스로 3Q 내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한 아이나비의 지능형 커넥티드 서비스는 지능형 유보 정보 알림, 긴급 재난 경보 알림, 그리고 응급 상황 알림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간략히 도시화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현재 차량의 위치 정보와 패턴화되어 있는 운행 정보 기반으로 운행 중인 경로를 계산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유보 정보를 블랙박스로 전달을 해주도록 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게 해드립니다. 여기에 위치에 따른 재난 정보를 같이 드림으로 해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저장된 정보에 상황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해서 빠른 대처가 될 수 있게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러한 운행 중 기능은 여기서 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강화된 AI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걱정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요금제에 관련된 부분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나비는 다시 한번 알려 기존 스탠다드 서비스의 강점 프리 앤 다이렉트 2년간 무료 사용과 정말 편리한 개통까지 그대로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이나비 커넥티드 프로 서비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아이나비 퀀텀 2X를 통해서 2월 내에 전국만 캣 네모 서비스와 함께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QXD3000은 EQ 내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나비 퀀텀 프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1월 25일부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더 넥스트 Q와 관련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토 세션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있나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키노트 세션을 들으면서 더욱